아, 못할 것 같아. 어떡하지? 떨지 말고 해줘요. 할 수 있어요? 네. 안녕하세요, 설탕 미소소금입니다. 안녕하세요, 눈에 띄는 투톤헤어 펀치넬로입니다. 아니 이거를 이렇게 말을 준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. 저희가 인터넷에 막 힙스터 인사법 이런 거 막 유튜브에 쳐보고 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출근길 그 영상이 맞아요, 떴는데 맞아요. 기자분들이 막 계시죠. 네, 네. 제목에 예, 달달한 설탕 미모 소금 출근길 하고 여기는 투톤헤어라고 눈에 띄는 투톤헤어 펀치넬로라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저희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너무 잘했어. 아. 너무 재치 있고 너무 센스 있게 잘했어요. 야 오늘 두 분 첫 출연이십니다. 지원군으로 펀치넬로가 함께 해주셨는데 펀치넬로도 스케치북 첫 출연이에요. 네네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에는 소금보다 펀치넬로가 훨씬 떨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제가 막 이렇게 제 무대하는 거는 괜찮은데 누구를 이렇게 지원사격 해주는 무대에는 너무 떨리더라고요. 이제 그치. 제가 실수하면은 그치. 망치는 거니까 민폐되니까.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떨고 있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일단 소금 제일 많이 들었을 질문일 것 같아요. 네. 왜 소금이에요? 본명이 소희예요. 권소희. 그래가지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제 별명이 소금이었거든요. 아 이름 따라서 소희 하는 거. 소금. 네 그런 유치한 별명 있잖아요. 그치 많지. 제일 많지. 네, 좀 자연스럽게 소금이 됐어요. 아.